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공하다 보면은 벌레가 들어와 있으면, 오, 야, 너 기특하다. 내 집 앞 마당을 최대한 무조건 많이 뽑아야겠다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다락에다가 아이의 정말 멋진 1년 지나고 봤더니 그 아이 방에 있던 장난감이 다 아래에는 자기 설계 도면도 없는데 평당 뭐 얼마예요? 다락 서비스로, 데크 서비스로 드립니다. 요게 조금 이제 위험한 형태입니다. 뭐 되게 많잖아요. 많죠. 사실. 제가 아는 사람이라면 네. 무조건 피하라고 하죠. 아... 네. 건축 방식 중에서 단열성이 가장 좋은 것과 단열에 취약한 건축 방식이 있나요? 그 골조의 자재의 성능에 따라서 물성에 따라서 단열이 유리하느냐 불리하냐가 결정이 되는데 철은 열전도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철골로 만드는 H빔이나 경량 철골 같은 경우는 그 철이 외부의 기온에 노출이 되는 순간 얘는 이제 결로가 안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철골로 만들어진 주택은 외부에서 단열을 꽁꽁 잘 싸매야 그 단열이 안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싸매는 과정에 조금 손이 많이 가요. 네. 그리고 우리 아파트 같은 철근 콘크리트도 돌이 이 추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그 찬 공기가 그 골조에 그대로 닿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차가운 기운을 계속 얘가 이게 실내로 보내주는 셈이 되거든요. 단열적인 면에서 보기에는 목조 주택이 조금 더 유리하고요. 뭐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에 철골이 조금 아무래도 좀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죠. 3:1.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외부에서 단열을 안 하면 그렇긴 한데 요새는 그 각 골조별로 자기들이 다 이제 이렇게 단열하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어려울수록 단열하는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긴 하죠. 뭐 같은 단열재라도 목조에 넣는 것보다 철골에서 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워지니까. 뭐 영상 밑에 댓글도 보면은 네. 우리나라는 아직도 목조가 안 돼. 아~ 네, 네. 벌레가 네. 뭐 큰일 나, 개미 오고 안 돼. 막 그러면 네, 네. 무조건 철콘이 최고야. 막 그런. 맞아요. 네. 네. 그 저의 제 영상 댓글도 많이 달려요. 네. 네. 이렇게 여름에 습한데 무슨 나무냐. 네. 일본도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에 항상 말씀드리는 사례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습하거든요. 일본도 여름에 엄청나게 습한데 일본 주택의 거의 90%가 다 목조예요. 또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습한 지역이 있어요. 뭐 캘리포니아처럼 건조한 데도 있지만 동부로 가면 습하고 플로리다 같은 데도 습한 데 많거든요. 근데 거기도 다 목조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무의 물성만 생각하시면 이게 습하다, 물 먹는다 생각하시지만 그 나무가 습기에 대비가 되게끔 다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시공의 퀄리티의 차이지 그 골조의 차이는 아니다. 콘크리트 골조라도 양생 제대로 안 하고 타설 제대로 안 하고 뭐 배합 제대로 안 이러면은 그것도 물에 취약할 수가 있어요. 콘크리트 주택 중에서도 양생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벽 사이에 틈이 있어서 안으로 그 크랙 사이로 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골조의 차이라기보다 시공의 차이다. 네, 그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목조 주택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이거 뭐 숙련공들이 별로 없다. 아, 우리나라에 네네. 퀄리티가 떨어진다. 네네.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엄밀히 말하면 숙련도는 한국 목수들 잘하세요. 잘하는데 정확한 기준이라든지 어떤 스탠다드가 아직 안 잡혀 있어가지고 아직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감리 시스템이 외국 같은 경우는 기초를 하고 나면 감리가 와서 패스를 해줘야 골조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골조가 다 되고 나면은 단열이랑 석고하기 전에 와서 또 감리를 와서 패스를 해줘야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고 이제 감리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강제력이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시공 기간도 충분히 해야 되거든요. 네, 비용이 올라가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는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다 보니까 감리 횟수도 좀 적고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현장 목수분들도 그 시스템에 대한 어떤 권위, 어떤 그 인정해주는 게 없고, 이제, 내 경력을 좀 더 이렇게 신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서 이렇게 좀 보여주시고, 내가 이거 다 해봤는데 안 쓰러졌어. 막 이러면서. 많이 쓰시는 멘트들이 있어요. 예. 짱짱해부터 해가지고.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아직은 좀 시장이 덜 성숙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이제. 네, 이제 주택이 좀 더 대중화가 되고 이제 대세 그 주거 형태가 되면은 아마 이제 감리라든지 그런 면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잡히면.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 툴 다루시는 솜씨를 보면 우리나라 목수들 잘하세요. 네, 잘하시는데 어떤 그 스탠다드가 안정해져 있다든지 그 안정해놓고도 저렴하게 다 지어놓잖아요. 그럼 이제 소비자분들은 어, 얘네는 이 가격에 되는데 하면서 이제 시장은 또 글로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잘하려고 해도 손님이 안 오면 망하는 것처럼 그 어떤 시장 상황과 또 건축의 퀄리티 상황 사이에서 4인 가족이 사는 건물 추천 평수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좀 이제 주택 생활 같은 측면을 좀 이렇게 누리시고 약간 예쁜 공간도 있고 약간 천장 높은 공간이며 좀 넓은 거실이며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한 40평? 네, 40평 정도 되면은 조금 그래도 집도 예쁘게 나오고 40평 연면적? 연면적 40평. 네, 20평, 20평 하셔도 되고, 뭐, 단층으로 40평 하셔도 되고, 30평에 10평 하셔도 되는데, 한 40평 정도는 돼야 그래도 애들 방도 너무 작지 않게, 평수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건데, 건축주분들이 이제 40평, 50평을 짓는다고 하시면, 아파트 40, 50평을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근데 딱 골조가 세워놓고, 자, 한번 와서 구경하세요 하면은, 좀 작은데? 그래요. 왜냐면, 20평, 20평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40평을 광활한 대지 같은 집을 생각하셨다가 딱 왔는데 20평의 공간이 느껴지시니까 약간 작다고 느끼시긴 합니다. 저는 이제 아파트에서 20평 뭐 이때 살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집 짓고 딱 봤더니 똑같아. 아파트랑. 아파트랑 똑같은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근데 하나가 더 있어. 네. 그렇죠. 밑에 하나가 더 있어. 그래서 와, 최고다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약간 이제 그런 걸 이제 설계하실 때 네네. 그런 거를 말씀하시면 그 실감이 나게끔 설계를 해드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같은 20평이라도 네네. 층고를 높이 하면은 이게 20평 같지가 않게 느껴져요. 더 크게 느껴져요. 같은 평수라도. 네. 근데 주택이 할 수 있는 이제 묘미죠. 이게 아파트에서 할 수 없는 위아래 레벨. 그 중정 그 위에 이제 가운데 마당이 있고 이렇게 테두리가 다 옥상이니까 여기를 관리하기 너무 어렵다. 눈 오고 뭐 낙엽 이런 거 다 어떡하냐. 네네. 이걸 아예 만들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두 개가 있어요. 네네. 하나는 중정이 있고요. 네네. 하나는 평지붕. 둘 다 예쁘게 하면 예쁠 수 있지만 돈이 많이 가고 유지보수에 이제 손이 드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미음 일자, 디귿자, 뭐 니은자, 미음자 이렇게 있어요. 네네. 다 예를 들어 30평이라고 하면은 이 외부 면적 있잖아요. 네네. 얘가 1이면 얘는 한 1.2가 되고요. 얘가 한 1.5, 얘는 한 1.8이 돼요. 그러니까 이 외피 면적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외장재가 많이 들어가고 단열재가 많이 들어가고 실내에서도 페인트 칠해 도배해야 될 면적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30평인데도 얘가 만약에 뭐 평당 뭐 700이라고 하면은 얘는 뭐 800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네. 여기는 막 1000만 원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같은 30평인데도. 외피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사비가 확 많이 올라가요. 같은 평수라도. 평지붕은 또 다른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건 이 평면 얘기고 저는 제가 아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피하라고 하죠. 네. 평지붕 왜 아시잖아요. 빌라며 저 주택가 초록색 그 우레탄 방수. 그게 태생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태양 그 UV 자외선이랑 비거든요. 네. 그 자외선에 계속 노출이 되면 어떤 건축 자재든 치명적이에요. 예. 나무도 계속 그 UV를 맞으면 나중에 이렇게 백화가 되고 말라버리거든요. 네. 그 방수면이 지붕이 씌워져 있고 뭔가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3년에 한 번씩 방수를 안 해도 괜찮아요. 예. 근데 그냥 오픈되어 있으면은 그 햇빛에 얘가 견디지 못하고 2년, 3년 지나면 어디 금가고 깨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물도 새죠, 당연히. 네. 그래서 지붕만 씌워놔도 햇빛 가리고 물이 이 그 평지붕에 들어가지 않게만 지붕만 씌워놔도 그 야외 공간 수수가 있는데 지붕을 씌운 순간 그 부분은 이제 건축 면적에 포함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대부분 불법적으로 지붕 없이 해놓고 나중에 이제 뭐 씌우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안 되게 하는 시공 방법도 있어요. 역전 방수라 해가지고 독일이나 유럽에서 쓰는 방수인데 비용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 방수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단독주택, 전원주택 하면 로망이 네. 막 옥상에서 고기 구워 먹고 루프탑, 네, 네, 차 마시고 이런 거 막 상상하는데 네, 네. 현실은 아니다.
네. 사실은 유지보수도 많이 들고 실제로 만들어 놓고 그냥 마당에서 구워 드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것도 마당에서 구워 드는 것도 귀찮아서 사실은 그냥 집안에서 다 구워 드셔요. 저희 동네도 저만 해도 그렇고 이제 네. 한 1년 정도 살다 보면 네. 이 고기 굽는 게 다 먼지가 자 이런 시공사를 추천한다. 네. 네. 계약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상세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그 도면에 맞춰서 견적을 해주는 회사를 찾으셔야 돼요. 평당 얼마 무조건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도면을 먼저 보고 그거에 따라서 견적이 달라진다라는 게 사실 상식이고 맞거든요. 네. 근데 이제 평당 얼마입니다라고 해서 먼저 가계약을 해서 혜택을 드립니다.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대형 뭐 건축 회사에 네. 뭐 타입 A, B, C 있어서 그 중에 고르는 거라고 하면 이미 설계가 나와 있는 거니까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설계 도면도 없는데 평당 뭐 얼마예요? 오늘 이거 가계약하시면은 뭐 다락 서비스로 데크 서비스로 드립니다. 요게 조금 이제 위험한 형태입니다. 뭐 되게 많잖아요. 많죠. 예, 영업하는 기술이긴 한데 네. 그렇게 했는데 만약 이분이 가지고 온 도면이 평당 이분들이 계약한 조건보다 비싸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아닌데요 하면서 금액이 올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해드릴게요 하면서 시공에서 뭐가 빠진다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먼저 설계가 나와야 도면 그 견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설계 도면도 없이 대충 이 정도 금액입니다 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제 구간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조금 저렴하고 가성비 있는 자재로 하시면 요 정도부터 좀 디테일하고 안에도 타일 예쁜 거 넣고 하시면 요 정도 구간까지 됩니다. 하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뭐 평당 600에서 900입니다. 뭐 이런 정도니까 네. 도면을 먼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대충 손도면이라도 그려서 맞습니다. 이거 네. 얼마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이 정도 규모를 하고 싶고 이 정도 이 정도 형태를 하고 싶고 거실은 좀 높이고 싶고 대략적인 거라도 있어야 이 시공사 입장에서는 아 이분이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구나 요 정도 뭐 금액대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알 수 있지. 그래서 약간 이제 네. 좀 더 실무적인 얘기를 드려드리면은 네. 뭐 박람회 같은 데 가시고 하면은 네. 설계 무료라고 해드려요. 네, 네, 설계 무료라고 해드리는 게 그냥 그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쌩 자기 시간 들여가지고 설계 다 해드리고 자 가져가세요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설계 미팅을 해요. 어떤 집을 하고 싶은지 이제 얘기를 듣고 설계 비용이 있어요. 설계 비용을 평당 얼마 해서 받아요. 네, 그러면 설계 계약을 합니다. 시공사에서도 무료가 아니네. 무료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무료가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몇 백만 원이 나와요. 네. 그러면 그걸 이제 지불을 하세요. 그리고 그 설계를 다 해드리면 그 비용을 받고 설계를 해드리면 견적서가 나오잖아요. 이 시공사에서 우리 회사에서 지으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그 견적서를 보시고 이게 마음에 들면 그 공사 금액에서 설계 비용을 빼드리는 거예요. 예, 뭐 300이면 300, 500이면 500 그걸 빼드리면 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무료 설계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설계를 내가 받았어. 근데 시공사가 제시한 금액이 너무 비싸거나 그 사이에 내가 알아봤더니 이 시공사 문제가 있대. 그래서 이 시공사에 만약에 안 한다 하시면 그거는 무료 설계가 아니라 이 설계 도면만 가지고 다른 시공사 가셔서 계약을 하시게 되는 경우죠. 그럼 그 설계비를 내야 돼요? 그 설계비는 다시 돌려주지는 않죠. 돌려주지 않죠. 네. 시공사가 괜찮다.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되고 시장에서 업력도 좀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무료 설계로 해서 하셔도 괜찮은데 전혀 뭐 배경도 없고 모르시는 상태에서 덜컥 무료 설계라고 하셨다가는 그 설계비가 날아가고 결국 또 다른 시공사를 찾으시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이제 하자라든지 주택에서 건축주분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그렇죠. 이 하자 그리고 아파트처럼 표준화되지 않은 워낙 품질 차이가 나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시는 방법은 그 회사에서 지었던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한번쯤 이렇게 방문해 볼 수 있다면 기존에 그 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후기 그 시공사에서 건축을 한 집에서 살고 계시는 현재 살고 계시는 그 건축주분을 한번 좀 만나보면 좋죠. 와, 그 만나보게 해주는 그런 시공사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 못 만나게 하는 시공사도 있고요. 뭐 이렇게 여러 건축주분들 중에서 한번 이렇게 컨택하게 해드리는 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네. 것 자체가 네. 이게 당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건축주분들과 관계도 좋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면 계속 선순환이고. 그리고 막 건축주에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네, 네. 네. 전용 법
법무팀이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네. AS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팀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회사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저 여기서 만든 집 좀 먼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도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렇지.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죠. 네. 왜냐면 이제 사진이나 뭐 오픈하우스 이런 거는 방금 막 지은 거라서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이게 피드백이 사실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1년, 2년, 3년 사셨던 분들은 그 롱텀 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후기가 찐입니다. 네. 네. 그분들 얘기 듣고 아 여기 집 잘 지어요. 네. 뭐 소장님 괜찮았어요. 네. 뭐 그 AS 기간은 얼마나 돼요? 법적으로도 그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내부 마감은 1년, 설비라든지 기초 어떤 대부분 기본적인 것들 단열, 방수 이런 거는 2년, 그리고 골조 그리고 바닥 기초 이런 거는 5년. 그 1년이라는 게 한 번 계절 한 번 한 사이클 지나가면은 이게 집이 자리를 잡는다고도 하거든요. 이제 수축 팽창하면서 한 번 이렇게 사이클 도는 동안 하자가 발생할 부분들이 발생을 해요. 실리콘이 벌어진다든지 나무가 벌어진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무상으로 한 번 지나가고 해드린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골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중차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5년으로 해서 좀 기간을 좀 넉넉하게 둔 거죠. 근데 보통 그 안에 하자가 발생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게 거기서 커버가 되면 그 뒤로는 또 이렇게 잘 안 나오기도 합니다. 아, 또 하나는 뭐 좀 상식적인 얘기인데 건축주 의견을 잘 반영해주는 회사. 네. 시공사에서 워낙 사이즈가 크거나 자기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경우는 이제 가격적으로는 메리트는 줄 수 있지만 그 계약되어 있는 자재 거래처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일반 건축주분들이 다 모르세요. 하나도 모르는 백지 상태로 네. 이제 이렇게 미팅을 하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아, 그건 안 돼요. 그럼 원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바짝 쫄아가지고 진짜 안 되나 봐. 이렇게 그냥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 갑이잖아요. 건축주가 내 집이에요. 네. 네. 건축주가 주고 네. 그 이제 건축 시공사든 설계사든 네. 물론 설계사도 좋은 건축물을 예쁘게 만들 수 있지만 그 집에 살 사람은 건축주잖아요. 물론 설계 잘 해줄 수 있지만 그분이 사실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건축주의 의견이 제일 먼저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그거를 반영을 잘 하고 소통을 잘 하는 설계사무소 시공사랑 하시는 게 나중에 만족도도 높고 중간에 이제 소통하기도 편하죠. 물론 이제 시공 저희도 무조건 다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됩니다. 비용이 이만큼 추가가 됩니다 해서 알아서 접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소통을 하면서 이제 조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아예 그냥 여기서만 고르세요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집을 건축하는 의미가 좀 퇴색을 하는 거죠. 네네. 이런 공간은 제발 피해라. 피해야 될 거 네. 먼저 말씀을 네네. 드릴게요. 평지붕. 네네. 네, 평지붕이고 실내 네. 옥상을 얘기해요. 옥상. 네네. 네네. 옥상이죠. 네네. 네. 일반적으로 주택은 다 지붕이 있는데 네네. 저 빌라나 저 다가구 주택처럼 사람이 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옥상. 네. 평지붕. 그거는 평지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거는 주택에서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네모난 그것도 있잖아요. 박스형. 네. 그것도 평지붕이라고 하네. 아니요. 박스 밖에서 보실 땐 박스인데 네. 뒤로 가서 보시면 지붕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아니면 진짜 이렇게 옥상으로 평지붕으로 만든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방수를 아까 말씀드렸던 오래가는 비싼 방수를 하시던가 3년에 한 번씩 내가 칠을 하든가 꼭 피한다기보다 다락, 아까 말씀 나왔지만 다락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 네. 내가 다락을 할 돈이 있으면 땅이 있으면 옆으로 넓히시는 게 낫고, 다락은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걸 제가 실감나게 뭐 어떻게 물어보냐면 집에 들어가실 때 엘리베이터 타세요? 걸어가세요? 물어봐요. 계단으로 가세요? 저는 잘 걸어갑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다락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난 죽어도 계단 그거 왜 귀찮다 하시는 분은 다락 만들어도 안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락에다가 아이의 정말 멋진 그 놀이방을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풀 세팅으로 해가지고. 근데 1년 지나고 봤더니 그 아이 방에 있던 장난감이 다 아래에 있는 자기 애기 방에 와 있더래요. 인간 본성이 이게 편한 대로 가기 때문에 다락 언제 쓰시냐 했더니 친구들 놀러 오면 거기서 놀거나 다락. 예, 거기 자거나 거기서 이제 애들 친구들 놀러 오면 신기하잖아요. 네. 막, 와 집에 막 지붕 아래 집이 방이 있다 해서 이제 거기서 놀는데 약간 애매하게 하나쯤 있으면 좋겠지 않을까 하는 하신다면은 안 하시는 게 낫다. 그 돈으로 방을 넓히셔서 하나를 더 하셔라. 완전히 공감합니다. 네네. 절대로 이제 뭐냐 벽돌은 하지 마라.
뭐든 그렇지만 장단점이 있고요. 네네. 예, 벽돌은 시공비가 제일 비싸요. 물을 먹는 거에 대한 네네. 그 하자 발생이 많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벽돌이 구운 벽돌이면은 좀 덜한데 네네. 요새 나오는 벽돌은 그 콘크리트 벽돌이거든요. 몰탈로 굳혀서 만든 벽돌인데 걔는 물을 굉장히 잘 먹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2년에 3년에 한 번씩 또 발수 코팅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 그 물 먹은 게 이 안쪽으로 습을 내뱉어요. 그러니까 습을 양쪽으로 내뱉는데 사람들은 안쪽으로 내뱉는 거를 생각을 못해요. 네, 그 자기 건물로 내뱉는 거 생각 안 하고 다 바깥으로만 내뱉을 줄 아는데 안쪽으로 내뱉는 그 습기가 실내 공간에 영향을 주는 게 굉장히 큽니다. 뭐 비축까지는 아니고? 네, 비축까지는 아니고 그거를 대비해서 안쪽에 방수나 이제 방습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죠. 네. 이제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기본적으로 나무를 보호하면서 같이 얘가 보호가 되는데 일반 콘크리트 주택 같은 경우는 그 벽돌만 딱 붙여놓고 끝내는 경우들이 있어서 약간 이제 창 틈으로 뭐 물이 좀 샌다든지. 그러면 이제 정말로 꼭 이거는 하셔라. 좋은 거. 네. 네. 하고 나서 나중에 네. 아 이거 할 걸 네. 사시는 분들이 경험치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뒷뜰. 네. 뒷뜰이 생각보다 안 하세요. 몰라서 못 하세요. 네. 거의 죽은 공간으로 그냥 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한국 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얘기하는데 건축주분들이 약간 뭐랄까 이렇게 실내 공간 강박증이라고 해야 되나? 네. 무조건 실내를 최대한 뽑아야 된다. 네네. 아파트 확장하듯이 네네. 뭔가 내가 최대한 뽑아 먹어야 된다는 그런 네네. 강박증이 있으세요. 네. 예. 근데 그거를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훨씬 더 풍요로운 그 조경에서도 건축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도 최대한 북쪽에다가 붙여가지고 내 집 앞 마당을 최대한 무조건 많이 뽑아야겠다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하셨다가 네. 여름이 되면은 약간 이제 아쉬워하시는 거죠. 관리할 면적도 많아지고 여름에는 그 앞마당을 사실 거의 활용을 못 하거든요. 땡볕이라서. 그래서 집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필지가 있으면 위에서 봤을 때 최대한 이 북쪽에 붙이는 게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에다가 놓으시면은 여기가 이 뒷공간이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8월 막 이렇게 그럴 때는 아예 못 하더라도 한 5월 말, 6월 좀 저녁에 좀 선선한 때 예, 그리고 이제 해가 가리면 좀 시원한 정도의 그 시즌에는 집을 이렇게 약간 떠서 앞으로 안 되잖아요. 아, 그쵸,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거의 완전히 죽어서 네네. 잡초밭이에요. 맞아요. 예, 네. 완전히 정글이 돼. 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살짝 조경을 하시면 또 되게 예뻐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조그만 벤치 테이블 하나 놓고 거기서 티타임 하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여유가 있으면 하는 건데 차고. 네. 아, 차고. 네. 차고 겸 창고죠, 어떻게 보면. 네. 네. 아시다시피 주택 생활 하시면은 뭐가 많이 생겨요. 또 네. 외부 뭐 관리하는 네. 농기구라든지 이런 거 많이 생기고 바깥에 둬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이제 비 안 맞게 관리할 수 있는 창고 내지 차고가 있으면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비, 눈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택은 그냥 비, 눈 다 맞고 여름에 뜨겁고 겨울에 차고 한데 차고 지붕만 가려도 여름에 직사광선도 피할 수 있고 비도 피할 수 있고 그거는 어때요? 그 태양열 그 판을 해갖고 이렇게 차고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 그게 근데 건축법에 네. 지붕이 덮이는 순간 네. 그거는 건축물로 네. 들어가요. 네. 그래서 내가 100평에서 만약에 20평을 집을 짓는데 다 썼으면 이 거기서 추가로 지붕이 뭔가 생기면 불법 건축물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태양광판은 불법 건축물이 아니에요. 네. 아. 태양광판은 그게 이제 그 에너지 그 구조물이라고 해가지고 그 건축 면적에 안 들어갑니다. 대신에 그 틈 사이로, 패널 틈 사이로 물이 이렇게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완전히 그게 열려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지붕이 다 막힌 거에다가 태양광판을 놓는 게 아니라 뼈대만 놓고 거기다가 패널을 얹는 식이에요. 이걸 붙여가지고 만든다. 차고 네. 개인적으로 여쭤볼까요? 네,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돼요? 하면은 네. 이제 3kg, 6kg로 네. 나뉘거든요. 네. 기본 제일 베이스가 3kg예요. 네. 3kg 하면은 한 400 정도? 400에서 450? 그렇게 안 비싸요. 차고가 이렇게 되는데 네. 400에서 그 정도밖에 네, 안 돼요. 네. 아. 그리고 이제 그 정도 하면은 보조 정도 해주는 정도예요. 그 전기요금의 보조 정도 되는 거고 이제 그 두 배, 6kg를 하면은
차 두 대가 될 수 있어요. 월 전기요금이 이제 천 원 단위, 막 5,000원, 8,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텃밭이요? 네. 두 분이서 이제 노인분 두 분이서 텃밭 하고 싶다 하면 네. 몇 평 정도를 하셨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딱 알맞게 하시더라. 그 연령대에 따라 달라요. 네. 어르신들 네네. 약간 이제 은퇴 때 또 어르신이라고 하면 싫어하시는데 은퇴 연령대에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넓어도 괜찮고 네네. 젊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작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내가 텃밭 경험이 없다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로망으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면 요 테이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거 자, 아, 요만. 네. 네. 여기 상추 한 줄 심으시고, 네. 뭐, 토마토 몇 개 심으시고, 오이 해보시다가. 아, 시작은 이렇게 해라. 네, 시작 이렇게 하시고, 어. 재밌다. 네. 하면은 넓혀가세요. 아, 네. 이게 괜히... 한 평? 아, 두 평? 이거 한 평도 안 되죠. 네, 네 이거 반평. 예, 네, 반평, 뭐, 한 평이었는데, 네. 그 정도만 하셔도 헉헉거리실 거예요. 여름 되면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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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상추 따서 먹고, 제일 쉬운 거 오이, 토마토 네. 먼저 시작하시다가 좀 해볼만 하다. 잡초도 내가 관리가 되고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말에 퇴근 후에 이게 된다 하시면 조금 더 넓히시고 네 그렇게 하셔야지 처음부터 쫙 해놓으면 그거 이제 정글 돼버려요. 네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 내가 시골에서 살았다 하시는 어른들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게 일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몸에 배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가보면은 거의 막 이렇게 작황이 잘 돼 있는 분들도 있어요. 추가 질문. 벌레 걱정 많이 하시는데. 아, 맞아요. 예. 네, 네. 되게 유용한. 벌레를 막으려면 집을 기밀하게 지어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밀이라는 거는 이제 틈이 없게 잘 테이핑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벌레가 들어오는 게 뭐 창문 열었을 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건물의 틈 사이, 사람이 안 보이는 공기 틈. 지붕의 틈 그런 데로 개들이 들어와요. 네. 어떻게 들어오냐면 여름엔 시원한 데를 찾아서 들어오고 겨울엔 따뜻한 열이 나온 데 찾아서 들어와요. 네. 네. 근데 그게 사람이 사는 데가 열이나 시원한 냉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 눈은 보이지 않아도 벌레가 그 지붕 틈, 처마 틈, 벽 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패시브 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런 틈들도 다 이제 기밀하게 막아서 벌레 자체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공하다 보면은 벌레가 들어와 있으면 오, 야, 너 기특하다. 대단하다. 어떻게 들어왔냐. 이렇게 칭찬해주고 근데 그애들은 이제 못 나가요. 들어와도 나갈 공간도 이제 못 찾으니까 걔들은 이제 인생을 거기서 이제 마감을 하는 겁니다. 아니 패시브 하우스랑 벌레가 연관이 있었네요. 그게 부차적인 약간 사이드 이펙트예요. 예, 그걸 노린 건 아닌데 기밀하게 하다 보니까 벌레도 안 들어오는 집이 네. 근데 이제 꼭 패시브로 아니더라도 네. 그 테이핑이나 이게 기밀하게 다 틈바구니를 다 막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집이 저에너지 집이 돼 있어요. 왜냐면 공기가 새어 나가는 틈에서 열이 새고 그 열을 느껴서 벌레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니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약간 띄워서 지어라. 땅에서 걸어오는 애들은 막을 수 있지만 날아오는 애들은 똑같습니다. 아, 네. 일부러 띄울 필요 없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네. 저는 굳이 그 띄우느라 들어가는 비용을 다른 데 쓰시라고 해요. 하우징 업체와 네. 우리 대표님의 어떤 업체만의 큰 회사들은 아무래도 좀 시스템이 잘 갖춰 있다 보니까 건축주분들이 조금 준비할 게 조금 줄어들어 있죠. 가면은 이제 디자인도 다 해주고 설계도 같이 이렇게 잡아주고 또 매니저라는 분이 한 분이 딱 붙어가지고 현장 소장님이랑 건축주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분이 계세요. 포지션이.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 정리해주고 전달해주고 또 여기 있는 내용 전달해주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유통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본사가 네. 하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바로 내가 직영으로 이렇게 소장님이든 작은 시공사랑 하는 것보다는 이 본사에 운영하는 비용이 예를 들어 내가 뭐 한 3억짜리 짐을 짓는다고 했을 때 일정 부분은 이 본사 운영비로 들어가고 그게 빠진 금액이 공사비로 투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수월하지만 그만큼 비용이 올라간다. 그럼 더 비싸게 짓는 거네? 비싸진 않아요. 금액은 같을 수 있어요. 대신에 스펙이 들어가는 자재의 어떤 그 스펙이 조금 더 고급보다는 그냥 보급으로 들어가는 거죠. 잘 모르시죠. 네. 네. 근데 뭐 이게 하자가 나면 문제지만 네. 하자가 나지 않는다면 네. 어느 정도의 뭐 일반적인 성능의 자재도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작은 회사랑 하시면 이 비용으로 조금 더 좋은 스펙을 할 수 있다. 약간 보너스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쁘다기보다 이 같은 금액으로
내 집의 자재를 하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그 금액만큼. 소통할 때도 직접적으로 이 현장 소장님이나 이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채널이 하나가 없어지니까 오해가 생기거나 전달이 안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낮죠. 네. 근데 여기는 전달했다고 하는데 가운데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네, 반대로 한번 해설을 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해하고 또 소통하기에는 또 편할 수가 있어요. 내가 건축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어떤 용어라든지 이런 거 공부를 조금 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비벼볼 만큼 안다 하시면 직접 하는 게 더 빠르고 적용도 빨리 돼 있고. 저는 그런 문제 같아요. 프랜차이즈 식당 가는 느낌? 맞아요. 네네. 네네. 정확하게. 네, 모르는 동네 갔을 때 네. 프랜차이즈 식당 가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검증받은 데 가고 싶고. 맞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하시고 이쪽 작은 데 가세요. 나 같은 데 가세요. 네. 아니면은 그냥 뭐, 그냥 여기 가서 다 해결되니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지. 어렵다. 네. 내가 약간 성능도 좋고 집에 관심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소규모 업체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푸시면서 가격적으로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제 내부 공간 좀 잘 나오고 전원주택이면 된다. 그리고 금액 정도 좀 저렴하게 잘 지으면 된다. 그 정도면 만족한다 하시면은 대형 회사를 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반적인 네. 얘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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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라면 네. 저라면 공부를 좀 해서 그렇죠. 예, 예. 시공사에 네.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요구하고 네. 할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런 백종원처럼 프랜차이즈로 하고 이제 디테일한 거는 많이 빼고 그냥 가성비 가격으로 탁 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약간 이제 골목길 맛집처럼 그 자기만의 스타일 유지하면서 또 그렇다고 막 뻥치기한 비싼 돈이 아니라 적당한 금액, 합리적인 금액으로 맛있는 메뉴 줄 서서 먹게 하는 집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추구하는 건 저는 네, 이쪽입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유튜브를 정말 잘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모르겠어요. 구독자가 얼마나 늘고 이런 걸 떠나서 네네. 본인이 하는 그 일을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잖아요. 네네. 예. 자신감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솔직히. 예. 나 자신 있다. 자기 업에 대한 프라이드? 이런 게 좀 느껴져요. 그래서 예. 정말 좀 맛집이 충분히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의 건축 철학 네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는 이걸 또 운영하고 싶다 앞으로도 네, 그런 네. 것들 좀 알려주시면 저희 회사 이름이 사람 사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을 하는 이유가 그 집에서 사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살아나는 집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그 단어에 있는 의미들이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이고요. 집다운 집을 그렇죠.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부분 호텔 같은 집, 맞아요, 펜션 같은 집을 이렇게 꿈꾸셔서 멋있게 이렇게 디테일을 해놓으시는데 사실 그 환경이 다르거든요. 호텔은 내가 하룻밤 자고 오는 거고 펜션은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집에는 잡동사니도 엄청 많고 내가 매일 반복적으로 그런 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집안의 환경에 맞춘 집을 설계를 하시고 디자인을 하셔야 사시는 동안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집은 집다워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 모토로 하신다. 네네. 하나, 둘, 셋. 주거독립 만세! 사람을 찾습니다. 단독 전원주택 건축 부동산 업계에서 경력을 쌓으신 분 또는 직접 거주하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이메일로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 보내주시면 이 채널의 방향과 맞는지 검토 후 회신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선한 영향력으로 주거독립을 열망하는 많은 분들께 큰 조언 주시기 바랍니다.